국내장의 중심이 될 이슈, 이슈엔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분 어서 오세요. 자, 코스피 지수 중동 리스크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다시금 2600포인트를 내줬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뭐 7% 밀린 코스피 지수. 그런데 타이밍 참 묘하죠. 이 대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 속 맞이하는 이번 주 증시 슈퍼위크.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 우리도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한 주를 보내게 되는데요. 과연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대외적 압박을 이번 주 슈퍼위크가 좀 지지해 줄 수는 없을지 주목해 볼 만한 체크포인트 이성웅 이사님이 하나씩 짚어주시죠. 우선 물가지표와 실적을 주목하는 이유는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한 4.6%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100BP 정도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변동이 있을 때 시장은 10%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지표에 따라서 뭐 10년물 국채 방향성 같은 경우가 4%대 후반, 5%대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현재 조정이 나온 시장 안에서 추가로 지수 기준으로 한5% 정도는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기에 우선은 물가지표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5일에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TSMC의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선단 공정 중에서 3나노보다 5나노가 늘어났어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ASML의 실적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선은 선단 공정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 예상보다는 좀 느리게 진행될 수 있음을 레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적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ASML 기준으로 중국의 매출 비중은 늘었는데 반해 대만은 줄었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단 공정은 늘릴 수 있고, HBM 쪽 같은 경우에 진행,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확인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5일 뭐이 실적에 대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M7 실적 발표는 2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관련해서 단순히 지금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느냐 그 부분보다는 연간에 추가로 이제 실적 예상치의 추정치 변경 이 부분을 확인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이란 단어를 제가 많이 썼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급하게 주식을 매수를 하기보다는 각 구간별로 지금은 뭐 실적, 물가지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시장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율, 그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의 흐름을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환율은 1,400원대, 그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4%대 후반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좀 데드라인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주 증시 향방에 미국의 물가지표, 뭐 CPI가 있고 이제 PCE 물가가 있습니다. CPI는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 충격을 줬고 PCE 물가 이번 주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이니까 다음 주 초반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M7 기업들 실적. 예, 요것도 조금 지켜봐야 된다. 한국에서는 SK하이닉스 실적을 발표합니다. 요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우리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을 잠재울지 키울지 함께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겠는데, 코스피 2차 전지 대형주들의 부진 영향이라고 합니다. 남인호 소장이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볼수 있죠. 마지막 희망, 국민연금의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번 강조드렸죠.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즉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업이 이번에 보니까는 276개 기업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계좌에도 바로 이 276개 종목이 여러분들 계좌에 있으셔야 된다.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에 잔고를 보니까 138조라 그래요. 앞전에 기준치보다는 약 1.6조 정도가 내려갔는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1% 하락한 겁니다. 여러분, 주가가 2,779에서 지금 2,600조차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지금 이렇게 138조 유지한 것은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국민연금 운영자들 매우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정석 플레이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자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이버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뭐죠? 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아시죠? 적게는 20%, 많게 30% 하락했습니다. 그것을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내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국민연금처럼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식이란 건요 수십, 수백 가지가 움직이지만 크게 움직이는 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승, 횡보, 하락, 요 셋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이 상승장인가 횡보장인가 하락장인가 요것만 정확히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3방5행 세 가지 방향과 다섯 가지 길이 있다고 보는데 3방은 방금 말씀드린 상승, 횡보, 하락이고요. 5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승, 횡보, 하락 중에서 두 개지만 더 붙이시면 됩니다. 상승에는 조종이 있고 하락에는 반등이 있다. 최종 결론입니다. 그럼 지금은 오늘은 어떤 시국이냐. 하락 중에 이제는 반등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워낙 주가가 하락했습니다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번에 반등을 잘 노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연금도 피하지 못한 2차 전지주의 하락세. 그런데 주말 사이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또 한 번 가격을 인하한다라는 소식 속에 테슬라 주가가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주당 $150를 내주기도 했는데요. 작년 여름 2차 전지 돌풍 속 지금 힘드실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많으실 걸 알기에 힘내시라는 말도 사실은 참 입에서 쉽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회가 될 수 있는 뉴스들과 발빠른 전략 저희 한국경제TV와 함께하시죠. 자, 계속해서 반도체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HBM3E 제품을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진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주말 사이 엔비디아 10% 급락을 비롯 반도체 지수가 또 크게 밀렸단 말이죠. 오늘 삼성전자 뉴스가 과연 주가의 좀 하방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김선영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국에서 AI 관련 반도체 주가 밀리는 건 제가 뭐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 조정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건 좀 미국의 파생시장 조금만 보실 줄 알면은 조정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거 분명히 아실 수 있었을 거고요. 그건 당연한 어떤 흐름이다라고 이제 보시고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삼으시면 될 것 같다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가 요 며칠 좀 조정을 좀 세게 받았습니다. 뭐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투자가 참 어렵던 시절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거함들은 호재성 이슈가 계속 쌓이는데 이게 쌓이다 어느 순간 방향을 딱 잡고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반도체를 2차 전지와 함께 포트폴리오에 넣으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긍정적인 비율을 제시했었던 제가 지난번 삼성전자가 그 추총하던 날이죠. 그리고 그날 새벽인가 그날 전날인가 젠슨황이 삼성의 HBM에 사인을 하면서 그날 사실 오버슈팅이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 그날 말씀드리면서 이건 오버슈팅이다. 그리고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 오버슈팅을 좀 어느 정도 잠재운 타이밍이 분명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 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 1등 시총 기업이 이렇게 잡주처럼 움직이는 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을 메우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시점이고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거둬들이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말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면요. 삼성전자가 첨단 HBM 그 5세대죠. HBM의 HBM3 제품을 올 상반기 중에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HBM 쪽의 1위 시장에 엔비디아에 이제 HBM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와 파운드리 1위 TSMC가 2026년 양산 예정인 6세대 HBM 공동 개발 그리고 패키징 분야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예전에 테슬라 혼자 단독 질주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테슬라 혼자 단독 질주하면 안 된다. 라이벌 기업 있어야지 이 사업 자체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2위 기업이 빨리 치고 올라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SK하이닉스 혼자 치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삼성전자가 좀 긴장감 주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은 기술력은 좋고 성능은 올리고 판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언젠가는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악재성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D램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D램처럼 결국 또 HBM도 가격 변동성은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HBM이 가장 필요한 업종이 어디입니까? AI인데 AI는 어쨌든 이제 시대가 개화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폭증할 거기 때문에
가격 좀 떨어져도 이제 공급량 그리고 이제 그 수요량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는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사실 금요일에 10% 급락을 하면서 뭐 지금 70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상태면 뭐 주식 분할 필요 없을 것 같죠. 어찌됐든 엔비디아나 이런 AI 종목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삼성전자에는 호재성 이슈가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투자를 계속 이어가라 이런 조언을 우리 김선영 대표가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업계 실적 얘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카지노 업체들 실적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파라다이스하고 롯데 관광개발은 좋은 실적을 반면에 GKL은 저조한 실적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 하청원 본부장은 요 주요 배경을 뭘로 꼽습니까? 일단은 뭐 이제 증권사에서 분석을 한 것은 홀드액 부분, 홀드율 부분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홀드율이 뭔가요? 이제 카지노에서 우리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칩으로 바꾸는 돈을 드랍액이라고 하고요. 그 게임을 하면서 카지노가 가져가는, 그러니까 승리해서 가져가는 그 금액을 홀드액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을 홀드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카지노 업계를 보실 때는 드랍액이 얼마나 크게 늘어나는가가 좀 핵심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사실상 카지노에서 딜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나올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홀드율 자체는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카지노 업계를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와서 드랍액 자체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를 좀 핵심 포커스로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GKL 같은 경우는 홀드율에서의 조금 붕괴의 흐름들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가 중국인 VIP 고객에 대한 이런 드랍액 비율이 266%나 증가하는 그 와중에도 GKL이 좀 부진했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중국인 비중은 파라다이스보다 사실은 GKL이 조금 더 높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면 원래는 이제 GKL이 가장 선두로 치고 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홀드율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 거듭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생각보다 중국에서 넘어오고 있는 이런 관광객 수가 지금은 이제 중국 그 제주도를 통해서 넘어가는 이런 크루즈 여행 쪽으로는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좀 체류를 하는 이런 여행 부분에서의 수요는 상당히 좀 부진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늘어난 상황이지만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30% 이하로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부분은 중국에 대한 이런 경기 자체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중국 자체가 내수 여행을 좀 많이 권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이슈가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1분기 스타트는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향후 흐름에서는 약간의 속도에 대한 지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미 저점에서 상당 부분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은 해당 부분에서 차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군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한 번의 급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좀 투자 포인트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와 롯데 관광개발은 호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또 5월 중국에 연휴가 있죠. 이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뉴스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이혜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상향 리포트로 된 삼성전기 그리고 클리오 리포트가 발간됐고요. 롯데웰프트 현대건설의 목표가는 유지됐습니다. 또 하나증권은 H현대인프라코어, CS윈드 목표 주가를 각각 11,000원 그리고 70,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럼 이 중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이죠. 삼성전기 리포트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은 삼성전기와 관련해 비수익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은 견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연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특히 MLCC, 즉 적층 세라믹 콘덴서 믹스 개선으로 수익성이 회복됐다며 올해 연간 실적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목표가를 기존의 18만 5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클리오입니다. KB증권은 클리오 목표가를 기존의 4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 일본 매출인데요.
최근 일본 화장품 업체인 두원과 수입 대행 업체인 카와미를 인수한 걸 두고 일본 시장에서 차별화된 영업을 펼치기 위함이라고 평가했고요. 향후 3년간 연평균 20%씩 일본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유지 리포트도 확인해 보시죠. IBK 투자증권은 롯데웰푸드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최근 코코아 선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롯데웰푸드의 주가는 하락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원재료 비중에서 코코아가 차지하는 건 2%에 불과한다며 큰 우려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근 제품 가격을 올렸다며 이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반영돼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마지막은 지난주 금요일 실적을 발표한 현대건설입니다. NH투자증권은 주택 부분 원가 부담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견조한 매출 덕분에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20% 이상 웃돌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부분 위험은 크지만 해외 수주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관련 위험은 차차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외에도 이날 이베스트 투자증권, 하나증권, 유한타증권도 현대건설 리포트를 발간해 기존 목표가를 유지했습니다. 이 중 목표가가 가장 낮았던 건 앞서 살펴본 NH투자증권이며 하나증권은 4만 5천 원을 반복했고 유한타증권은 목표가를 5만 4천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이현이었습니다. 삼성전기와 클리오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이번엔 방산주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동 리스크와 금리 이슈로 변동성이 커진 증시, 그 가운데에서 증권가는 방산주에 주목할 시점이라며 입을 모아 방산주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는데요. 자, 남인호 수장님, 그렇다면 현 시점 포트에서 방산주 비중 얼마나 갖고 있는 게 좀 적당합니까? 네. 사실 우리 주가가 2,800포인트 앞까지 갔다가 다시 최근에는 2,600조차 내줬습니다. 자, 20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그러면 모든 종목이 전부 하락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 주신 방산업종은 상당히 견조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러시아 우크라 전쟁 그리고 중동 분쟁이 최근 들어 갑자기 또다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가들의 국방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꾸준히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죠? 방산 무기 많이 구입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주가 지수가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방산업이라든가 이런 특수성이 있는 업종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에 이어서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저하고 상승이란 저점이 올라가는 걸 말한다. 여러분 종합주가지수 직전 저점, 삼성전자 직전 저점 아십니까?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직전 저점은 2,429포인트입니다. 금년 1월 18일 날 나왔습니다. 2,429포인트 밑으로 가기 전에는 우리 주가가 하락이네 뭐네 그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71,700원, 72,000원 하죠. 우수를 떼고 72,000원 밑으로 가기 전에는 삼성전자가 직전 저점 깼어요.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종합주가지수나 삼성전자는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는 85,000원에 샀어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죠. 85,000원, 86,000원 이럴 때 과매수 단계에서 산 건 내 잘못이고 아직은 삼성전자와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럼 오늘부터 주가 오른다는 얘기냐? 그거 아닙니다. 왜? 1분기에는 주가는 상승했어요. 미국도 한국도 일본도. 그런데 2분기 어떻습니까? 저는 2분기는 조정이라고 봅니다. 미국도 일본도 한국도. 2분기에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2,600에서 2,700 잘 가면 거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난번 삼성전자처럼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7, 4, 8, 기, 9, 도. 즉 7만 원대 사고 8만 원대 기다리고 9만 원대 파세요라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종합주가지수 옮겨드릴게요. 5, 4, 6, 7, 8, 기, 9, 도입니다. 이건 2,500포인트에서는 우리 종합주가지수를 사고 2,600, 2,700, 2,800에서는 기다리십시오. 매매 많다고 절대 여러분들 계좌 수익 안 납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즉 4분기나 3분기에 2,900이 돌파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익실현, 수익실현 하시면은 좋은 수익을 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저희 머니플러스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방산주 비중은 얼마나 해야 됩니까?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방산주의 비중 저는 10%로 봅니다. 반도체 30, 자동차 20, 현금 30, 그럼 80이죠. 나머지 20 남았는데 그중에 10%를 절대 10%는 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방산이 좋아도 10% 이상 가지고 있을 만큼 그렇게 좋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반도체와 자동차이기 때문에 반도체 30, 자동차 20, 그리고 방산은 10%가 좋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 그중에서 방산주는 10% 이내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미용주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들어서 부진했던 미용주들이 최근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미용 분야와 맞물려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어떤 기업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까? 김선영 대표님. 일단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죄송합니다. 1.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밸류에이션 회복이 좀 뚜렷해지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꽤나 많은 기업들이 그런 것 같은데 국내 한 증권사에 따르면 미용 관련 기업들의 이제 시장 가치를 삼각적 영업이익으로 나눈 비율이 이제 2월 달에 9.7배까지 하락했다가 최근에 12배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뭐 참고로 3년 평균이 11.3배니까 3년 평균도 지금 상회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 평균보다 높은 기업이 보니까 클래시스가 19.5 나옵니다. 그리고 하이로닉이 14.4배 나오고요.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컬이 13.9배 나오고 원택이 13.9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 그 퍼가 역시 지난 2월 달에 14.4배로 하락했다가 17.6으로 좀 올라왔는데요. 이 역시 3년 평균 퍼인 16배를 상회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뭐 잘 아신 대로 국내 이제 미용 산업 기업, 이 미용 관련 기업들은 이제 국내 의료기기 업계에 드물게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내 미용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이제 의료 미용과 좀 맞물려서 상승세를 좀 항상 보여왔었는데 최근에 미국의 전임상이나 중국 쪽의 임상, 이쪽 혹은 중국의 국가 약품 감독관리국의 어떤 허가를 획득한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국 진출 모멘텀이 좀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국 진출 모멘텀이 있는 기업 원택이랑 제이시스 메디컬인데 한번 공부해볼 시표까지는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우리나라의 주요 의료 미용 업체들이 이제 높은 의료 접근성, 그리고 간편한 시술 방식, 그리고 빠른 회복 기간, 이거를 사실 추구하는 환자들의 소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거에 제일 잘 맞춰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높은 실적 성장성, 그리고 이제 M&A 기대감이 항상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역대급 밸류에이션을 최근에 달성하고 있다는 부분도 조금 체크해 보실 포인트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올해 키워드는 미용과, 그리고 전 당뇨병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데 당뇨병 맞춰 워낙 이제 핫하고 정보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 기업들 위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미용기기 관련주 가운데 현 시점에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한 종목, 이성웅 이사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미용기기 쪽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확장이 될 때는 아시아권으로 확장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유럽권 같은 경우에 장비 매출이 증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비올, 원택 모두 아직 유럽 쪽 같은 경우에 매출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장비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요인이 있고요. 그 부분은 각 기업별로 예정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율 같은 경우는 장비 매출으로만 영업이익률이 50%가 나왔어요. 한두 분기 시차를 두고 이와 관련된 소모품 매출이 이제는 나타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율, 원택 여기 더해져서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대표는 미용과 당뇨병에 초점을 맞춰 관련주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또 이성웅 이사는 소모품 매출이 확대되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보자, 원택, 비올, 파마리서치를 좀 주목해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제시해주셨습니다. 언급해주신 종목들 사실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조정 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타이밍 잘 좀 잡아봐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는요. 농기계 관련주 소식으로 마무리해보죠. 미국 증시에서 지금 농슬라로 불리는 디어앤코의 주가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농기계 수요 위축이 그 원인인데 국내 농기계 관련주들 흐름은 어떤지 한번 하창원 본부장님이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일단 농기계의 흐름들은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왜 도대체 농기계를 들고 왔느냐라는 좀 고민이 드실 텐데요. 최근에 이제 신문이나 이런 좀 주변 동세를 보시면은 히토류 관련된 이슈
이슈들이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히토류 같은 경우는 지금 미중 간의 갈등 관련된 부분으로 이슈가 부각이 되고요. 그러한 흐름들로 이제 증시가 편성이 됐을 때는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이지만 뭐 농기계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건설기계 쪽도 이제 채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나타나는 경향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디어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들이 상당히 부진하고 또 가이던스 자체도 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요에 대한 좀 부진 흐름들이 일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판가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수익선 부분에서의 상당히 좀 부담감을 키워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들이 좀 장기적으로 갈 거라지 않고 좀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미국 관련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자금적인 부분이 충분히 좀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때 좀 연관되는 기기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수요에서의 회복 기대감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이제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중국의 GDP라든지 경제 성장 그리고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벤트가 나오면 또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기대감 자체가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동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TYM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기업 이슈에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주가 움직임이 좀 부진할 것 같고요. 일단 매출단에서도 1조 이상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자체 축소에 맞춰서 같이 실적이 좀 턴다운 된 거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런 반등 기조가 나오면 같이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의 위치도 지금 최근에 거의 바닥권에 다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부담감도 상당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슈가 부각에 대해 수급이 쏠릴 때 그럴 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제적인 대응은 하실 필요가 없고 히토류 관련된 부분으로의 연관성을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디어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요, 농기계는 수요 부진이 원인이었다니까 농가 소득이 조금 줄면서 수요가 부진했던 것 같고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수요가 조금 확대될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방금 나온 차트를 보면은 미국의 디어앤코 주가가 올 들어서는 뭐 조금 지지부진하긴 했습니다만 많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상대적으로 한국의 대동 네. 이 기업의 주가는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대동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으로 한번 엮이다 보니까 뭐 대동기어나 뭐 대동금속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농기계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레벨이 3단계로 굉장히 빠르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TYM은 1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인 압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때 한참 자율주행이 좀 이벤트가 됐 다 보니까 그때 급등이 나온 부분에서의 되돌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2분, 이제 23분 막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반도체주 관련해서 아마 좀 심려가 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엔비디아가 10% 하락을 했다 보니까 반도체주 영향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도주 형태를 갖춘 종목이 61선을 이탈을 했을 때는 보통 한 5거래일 내로는 회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횡보 또는 좀 하락 추세로 돌입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시점이겠죠. 그런데 TSMC 실적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선단 공정과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면 전공정 관련된 뭐 소재 부품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복을 반영하고 올랐어요. 그렇다 보니 주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겠지만 HBM, 이 부분과 관련된 후공정 장비 또는 기타 관련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복원력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25일 실적 발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HBM 관련주 같은 경우는 선단 공정과는 좀 주가 흐름이 다를 수 있음을 열어두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이죠. 환율이 올해 7% 넘게 오른 부분입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합니다. 1월에서 4월 같은 경우 환율이 7%를 상회하는 상승세가 나타났었고요. 1990년 3월 시장 평균 환율제 도입한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 부분이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경기 선행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관련 종목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선과 관련된 불공정 무역 조사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항만 수수료도 확대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추이로 흘러갈지 봐야 되겠습니다. 관련주는 고부가가치선인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